하나님에게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밥도,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풍뎅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잘못하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택 온누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격리를 2주 동안 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해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줘서 정말 감사 완감사합니다. 안녕. 저는요 여태까지 코로나 안 걸린 게 감사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어 많이 배웠어요? 네. 아니요. 올해 기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학교도 못 가지만 기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 온누리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뢰놓은 성결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I'm thankful for our family being safe during the pandemic, and I'm also thankful for being able to stay in Korea a bit more longer. Thank you.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학교 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것과 그리고 올해 4월에 마떼라는 강아지를 얻게 된 것이 또 감사하고요.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감사했던 일은 가족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올해 숙소 생활을 마무리한 후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가장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